저는 생활기록부에 예, 거기 지금 추천서, 그린사전 뒤에 추천서 보셨죠? 이 추천서처럼 생활기록부에 적어줬습니다. 예. 어디다 적어줄 수 있을까요? 여기는 교과 세트에다. 교과 세트에다. 그리고 미리 이런 내신문을 만들어서 학기초에 나눠줬어요, 다. 얘들아, 선생님은 생활기록부에 여러분들에게 과세특으로 검색하시면 나와요.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과세특에 이렇게 몇 자까지 적어줄 수 있게 민자를 드릴게요. 오늘의 마지막 퀴즈. 과세특에 선생님이 적어줄 수 있는 문자는 우리 몇 자? 생활기록 담당 1500바이트입니다. 네, 그렇죠? 네? 정답입니다. 500자를 적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뭐냐? 방학 때 미리 500자를 딱 만들어놔. 이 학기의 수행평가, 내가 내 교과에서 가능한 수행평가 이렇게 딱 예시해서 딱 나눠주고 애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야. 계약하자마자. 그리고 그 누구든지 이 과제를 하는 사람은 이대로 선생님 적어준다. 그리고 학년마다 11월쯤에서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똑같은 용지를 나눠줍니다. 나눠주고 자기가 하는 거 현관편으로 치라세요. 그냥 현관편으로 치라는 거 딱 걸어. 그러면 이미 그냥 숙제라는 게 아니라 게시판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. 그리고 뭐 노상품 애들 숙제를 하긴 하니까 다 알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입력하는데 몇 분? 길어도 30분밖에 안 돼요.